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모처럼 모닝 토크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엊그제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 카네이션 받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만난 식사하셨나요? 저는 못했어요. 좀 아픕니다. 왜? 어버이날 다른 어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있는 전국배호협회에서는 경기도 어느 곳에 있는 나눔의 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50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한 1시간 동안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나눠 드리고 왔지만 저는 베풀기만 하고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은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노래도 해드리고, 춤도 추어드리고요, 또 용돈도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앨범, 제가 그린 그림도 선물로 드리고 왔지만,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여자분들은 비교적 리액션이라고 그러나요? 표정이 아주 즐겁고, 아주 신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들은 너들 놀아봐라,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80세가 평균 나이거든요. 그쪽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이 봉사 공연을 못 했는데 한 3, 4년 만에 이제 가니까 대단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은 아직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해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은요, 갈 때마다 10%, 20%가 바뀌었습니다. 왜? 저 하늘로 가신 거죠. 어느 때는 이미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갈 때마다 그분이 무대에도 같이 쇼를 진행해주고 또 동참해주고 그랬는데, 고이듬에 가봤더니 안 계세요. 저 높은 곳으로 가셨죠.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한국의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참 풍습이 있었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실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참그 놀랍죠. 고려장이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노인들의 나이가 다 되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면 아들이 산에다가 어머니를 업고 산속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버리는 과정이 너무 슬프죠. 또 어떤 이야기는 그 엄마가 꽃잎을 하나씩 떨어뜨렸답니다. 가면서 아들이 내려올 때 자기 집에 갈때 길을 못 찾아갈까 봐 지게를 지고 자기가 산 꼭대기, 참 유형지인가 뭐 하여튼 고려장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를 지고 가는데, 돌아올 때 아들이 집을 못 찾을까봐 꽃잎을 떨어뜨렸다는, 그거 보고 찾아서 내려가라는 그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막상 그 지게에 올라타고서 형장인지 뭐 유배진지 아니면은 귀향살인지 마지막 먹을 것도 안 가지고 가고 그 계곡에다 갖다 버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 사실 고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는 거를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70만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전체 가구에. 근데 그 1인 가구의 대부분이 40, 50대지만 70, 80대 어르신도 많습니다. 그 1인 가구 중에서 여자가 60, 70%고 남자가 한 40%, 3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과 또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 내지는 기초수급 대상이 돼가지고 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시절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력이 있어가지고, 빌딩 한두 개 둔다든가, 아니면은, 땅이 있어가지고, 농토를 빌려줘가지고, 쌀을, 참, 농사 지은 걸 받아가지고 먹는 어르신도 있고, 또 집세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네들 중에 거의 70%가 가난하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들의 빈곤율이 많다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양로원에 가가지고 그나마 보호를 받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서 표정을 봤지만, 과거에 참 한자리 하던 분, 젊은 시절에 내노라 하는 직장에 다니시던 분, 또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옛날 60년대 최고의 배우 최모모 여사도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자식들이 옛날처럼 뭐 부모를 모시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하고 그렇진 않답니다. 부모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과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붉은 카네이션에다가 어버이날 식사 대접한 사람은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60, 70년대, 40,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이 젖어가지고 아직도 조상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산소에 가거나 그런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후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서구화 얘기들은 하지만 유럽에서도 부모 모시거나 어르신들 모시는 건 아주 깍듯이 하는 나라도 많아요. 뭐 그냥 그 못된 막대 먹은 그런 사람들만 알려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대부에서도 보면은 영화 대부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 시실리아 지방에 부모들하고 가족과 함께 그 식사하고 그냥 즐거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쪽도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어설프게 나쁜 현대화를 이루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니 뭐니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밑바탕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밑바탕을 만드느라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봉사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모두가 다 1인 가구가 되고 또 양로원에 가가지고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요, 어버이날 깍듯이 와가지고 자식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대접을 하고, 또 잠시나마 바깥에 나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도 있긴 있어요. 그러는데 한번 모셔다 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오는 분이 많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요즘에 저작권 때문에, 개인 보호 때문에 그걸 못 올리긴 하지만, 옛날엔 그걸 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 옛날 사진이라도 올려놓게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길, 슬픈 종말의 비극. 여러분 까짓거 지금 현재 사는 거, 재산 있는 거 다 재미있게 사시고 쓰시고 즐기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그러고 살아갑시다. 말년에 뭐 자식들한테 비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경제개발 계획이니 뭐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젊음을 소비하고, 또 엊그제 제가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것을 들어보고 눈물이 쫙 흘렸습니다. 왜? 양로원의 어르신들을 생각하고요. 저는 화가니까 늙은 화가의 노래, 이런 제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그 가사 중에 아들아 딸들아 좋은 읍 있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너는 화가의 아들이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화려하겠죠? 뭐 저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양로원에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희망도 가졌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이라도 저렇게 보호해 줄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용산구 동자동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서울역 앞쪽에 오른쪽이에요. 후암동 입구인데, 거기는 쪽방이 많아요. 방 하나. 그냥 방 하나예요. 방에서 밥도 지어 먹고, 거기서 뭐 빨래도 하고 뭐다 그러는 상황인데, 밥은 체험의 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역 바로 그 옆에 보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아침은 굶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한 달에 연금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연금도, 국민연금도 넣어놔야지 나중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65세 이상 받는 연금 30만 원 내외, 그거 가지고서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신 집세가 30만 원, 4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또. 그럼 뭘 가지고 먹고 살아? 그래서 오늘 제가 양로원에 다녀와가지고 피 끓는 호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뭐 100년, 100년 그러지만 화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진 재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가지고 인생 오후를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한국 노인들의 슬픈 이야기. 저는 탑골공원 뒤에 가면은요, 점심때 그 불교 단체에서 점심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역에서도 점심 제공하는 데가 있고요. 영등포 있는데도 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을 안 잡순 분들이 대부분이래요. 점심 한 끼라도 그렇게 어도잡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거기서 장기를 두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인생 드라마, 대하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 너무 서글프고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나마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기쁨으로 채우고 고독을 행복으로 채우고 슬픔을 만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도 100살 채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모닝 토크쇼 TV 배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